산적 두목이 잡혔답니다. 후회요 후회. 산적 두목이 잡혔답니다. 후회요 후회. 산적 두목이 잡혔답니다. 야,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 아니니? 정말 기방 마당에다 이렇게 강의 지점을 여니까 정말 손님이 든다 들어. 그게 다 내 아이디어라고. 웃기시네. 진이, 너는 동구박 정자에서 장사를 하자고 한 거고 내가 기방 마당에서 강의 지점을 열자고 했잖아. 야, 그래도 내가 야외 지점 열자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된 거 아니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니들 둘 다 아주 잘했어요. 야, 너희도 이렇게 다투다가 손님들 그냥 나가시겠다. 야. 너, 저기요, 저희 집 술 맛이 어떠신지? 괜찮네. 아, 저, 근데 못 보던 얼굴들이네. 저, 어디서 오셨어? 아, 우리 한양에서 온 보부상들이요. 어머, 저, 그럼 저, 큰 바위를 그냥 여기도 넘어가지고 오셨겠네요. 저기 거기에요. 산적이 아주 딱하니 버티고 있다던데. 아이고, 우린 산적 그림자도 못 봤어. 언니, 언니 얘기 못 들었어요? 산적 두목이 잡혔다잖아요. 아니 그럼 산적 두목놈이 잡혔다는 게 사실이요?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 관아에서 포교님이랑 포졸님들이 상인으로 변복을 해가지고 그 산적 두목을 확 잡았다니까요. 와, 아이고 속이다 시원하다. 근데 누가 잡았지? 설마 오포졸 오빠가 잡은 건 아니겠지? 아, 오포졸 오빠는 거기 가지도 못했대. 또 사고 칠까봐. 야야야야. 어, 야,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야, 저기 저기 오포졸 와. 잘 먹었어. 네? 어머, 아, 왜 벌써 가시게? 아유,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정말 왔어. 아, 지금 또 내 얘기하고 있었어? 아, 저, 오포졸 오빠, 오포졸 오빠. 저기, 정말로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관아에서 그 산적 두목을 이렇게 딱 잡았다면서. 아, 그럼 나랑 오포졸이 작전을 잘 짜갖고 잡은 거 아니야, 딱 명호라, 어? 아유, 진짜요? 진짜? 아, 그럼 내가 누구야? 아, 내가 저 산적 잡는 응? 산포졸 아니야? 옛날에 내가 포교 시절에 말이야, 그 인왕산 그 저 산적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딱 그냥 그것들 한 100여 명 막 딱 꿰가지고서 응? 잡았잖아. 그때 그거 좀 그 잡아가지고 좀 괜찮아가 군 거. 그때 그 산적이라고 하잖아. 그때부터 산적이란 말이 나온 거야. 뭘 구웠다 이거지. 그렇지. 응. 아무튼 말이야. 응. 우리가 말이지. 응? 그 남아있는 그 산적 잔당놈들도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공을 딱 세우자고. 응? 아, 그런 말이라고. 아, 해. 그저 권포기하고 나 아니면 누가 그걸 잡아. 그렇지, 그렇지. 응? 아, 근데 어떻게 잡지? 아, 가만 있어봐. 저 우리 앉아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자. 응?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딱 한 잔만. 그래, 그래. 그래. 자네 가자. 아이고, 저기, 그럼 어떻게, 뭐, 대조 시킬까? 응, 그 명을 알았어. 그래? 야, 그럼 여기 있잖아. 저기 떡갈비 2인분, 그리고 생밤, 대구포, 아, 오징어, 수제, 닭백숙!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언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아니, 뭐, 알아서 시키라면서. 아니, 지금 바가지 씌울 거야? 아이고, 저, 남자들이 쪼잔하기네, 진짜. 참나. 그래, 그냥 저 명호리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좀 시켜 그냥. 그래, 그럼 그래, 그래. 권포기가 내려면 뭐 남들 해 그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어? 오포기님. 어, 왔어. 그럴 수 있어요? 아, 뭐가 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산적 사탕 작전 지원했죠? 야, 그런 거 내가 안 하면 이 관아에서 누가 하냐? 네가 이해해. 몰라요.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떨려고 그랬어요? 아유, 미안해서 포절. 다음부턴 꼭 네 허락 받고 갈게. 어? 수사해서 괜찮아. 어? 뭐야? 괜찮아. 아니, 바로도 아닌데 서로 부둥켜 갖고 무슨 씨름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야, 맞다. 아, 참. 아, 나 산적두목 신문하러 가야 되는데. 아, 이제 정신이. 아, 왜 이러지? 아, 짜증나. 하필 이럴 때 꼭. 나머지 산적 잔당들은 내가 처리해야겠다고 지원해야 되겠어. 쭉! 푹! 왓! 야,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어휴! 어, 저 씨, 그거 저. 그래서 수상한데 왜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지? 니들 잘 들어라. 두룡님의 유고시나 비상시엔 넘버 2인 내가 두룡직을 맡는다.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넘버 2야, 인마! 내가 넘버 2거든? 뭐야 이 대가리가 이거. 아, 그만두 좀 해. 우리 지금 싸우고 있을 때요. 아, 두룡님이 잡혔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까? 대책을. 뱁새, 너 그럼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 거냐? 있지.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야. 거짓 정보? 그래, 이리다 가까이 와봐.
채도 굶었고 떠졌답니다. 오해요, 오해.